자, 다음은 그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예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 혹시나 사시는 동네는 어디세요? 예? 사시는 동네가 어딥니까? 아, 예, 죄송합니다. 여기요. 그 목포입니다. 전남 목포입니다. 전라도 목표입니까? 예. 와, 굉장히 먼 데서 전화 주셨네요. 예? 예, 먼 데서 전화 주셨네요. 아, 뭐, 다 뭐지요? 예, 지금 그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? 그 SN. SL요? 예. SL 매수 가격이 얼마입니까? 28,200원. 28,200원에 비중은요? 20%입니다. 20%. 이 종목을 이제 혹시나 그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? 예, 그, 뭐, 자동차 장비 부분으로 해서 좀 앞으로 자동차 부분이 괜찮을 것 같아서. 그렇습니까? 예.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SL이란 기업이 이제 사실은 그 현대차나 뭐 기아차나 뭐 GM 같은데 포드 같은데 있잖아요. 예,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 기업인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백밀러라고 하죠. 밀러 같은 거, 뭐 램프 같은 쪽. 또 우리가 카메라에 뭐 주황장치 이런 쪽입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적인 거는 좀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부적인 건 엔진 쪽이 아니고요. 그 엔진 쪽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자동차의 외관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이 종목 가지고 지금 사실은 수익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 SL은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 자동차 부품주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를 매매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내연 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가 아니라 전기차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 부품주를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SL이요. 성장성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. 보통 우리가 주가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땡겨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SL은 단기적으로는 좀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나 내가 원하는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. 우리가 보통 A라는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20%나 뭐 30%나 또는 40%나 50% 정도 수익이 나와야 되는 이 종목을 잡아가지고 약한20% 수익 내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.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이고요. 이 종목 제가 매도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예. 엔재 주가가 28,300원이니까요. 이 종목이 무너진 지점이 저는 항상 무너진 지점이 어느 지점에서 무너졌는가 제가 잘 봅니다. 여기서 무너졌거든 이 종목이요.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32,000원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장대 양봉 하나 나오고 이 종목 최근에 거래량을 좀 많이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거든요. 보니까 거래량이 39만 주 정도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은 주 기업이 아니거든 이 종목이요. 왜냐하면은 최대 주주가 지분이 79%예요. 그러니까 이 종목은 유통 거래 수량이 많지 않아요. 왜냐하면 전체 상장 주식 수가 4,600만 주 중에서 최대 주주가 얼마입니까? 79% 가지 있고 외국인들이 얼마 가지 있습니까? 13% 가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최대 주주 지분하고 외국인 지분 합치면 거의 90%예요. 그러니까 10%만 유통 물량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서 30만 주 거래면 거래는 많이 터진 건데 이걸 이렇게 하세요. 32,000 오면요. 전량 다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. 이걸 아래쪽으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. 이거는 그 대신에 위로 갈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32,000원 전량 매도하고요. 종목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. 예, 32,000원입니까? 네, 그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요.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. 예를 들어서 종목 교체하시려면 차라리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도 있잖아요. 그런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를 매매하는 것이 훨씬 낫다. 이렇게 한번 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렇게 보세요. 예.